저 드림즈에서 은퇴할 겁니다. 내보내신다고요? 네, 내보낼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단장님 몇 뽑을게요. 말했잖아요. 단장님 이력이 너무 특이해서 뽑았다고. 우승? 해체. 우승? 해체. 우승? 그리고 또 해체. 단장님 이력대로만 해주세요. 많이 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림즈의 30초 타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드림즈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명일고등학교 투수 유민호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네, 유민호 선수 축하합니다. 1라운드 첫 번째 순서 에이타임을 요청한 드림즈는 열띤 눈 끝에 명일고 투수 유민호 선수를 아드님이 이창권 선수죠? 우리 창권이 알아요? 그럼요. 이창권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데요. 아, 야구 많이 좋아하나 봐요. 저도 야구 관련 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저 드림즈에서 일하는 운영팀장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고세혁 팀장님 아시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와. 149. Now you know that's still not 100%. 미쳤다 진짜. 강두기 데려온 줄 알았어요. But, Yeah, I'm afraid I've got some news for you.
Well, it seems his price jumped up just a bit overnight. What was that original offer? That was $500,000, right? Why don't we double that? 152. 아니, 갑자기 두 배라뇨? 말도 안 돼. All of a sudden, she thinks it's ridiculous. Ridiculous. You see that ball speed and you come at us with an offer of just $500,000? Now, little miss, that is ridiculous. It's too sudden. This is unacceptable. Well, all right then. No contract. But 이 장래가 촉망받는 어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에이스로 경기에 나와서 예선전 두 경기 포함 총 네 경기를 던집니다. 준결승전 승리 투수였는데 결승전엔 구원 투수로 나와서 팀은 우승을 하고 안타깝게도 팔꿈치 인대를 다칩니다. 그 상태로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에 전념하다가 재활이 끝나고 성적이 나오고 마침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야 겨우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는 신인 선수가 됐는데 말이죠. 그 무렵 여론조사에서는 귀화를 해도 이해한다는 응답이 전체 70%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그 귀화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믿어서인지는 몰라도 귀화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는 다시 또 팔꿈치 부상이 도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팀에서 방출되고 야구 커리어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팔꿈치라는 겁니까? 그래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아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야구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병 신분으로라도 야구를 계속하겠다는 거죠. 야구 팬들한테 와 닿을까요? 아시안게임에 처음 참가를 해도 금메달을 따면 한 번의 국가대표로도 병역을 면제받고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현 제도를 국가대표 활약에 따른 마일리지 누적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기창주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 2회 그리고 WBC 대회 2회 총 4번의 국가대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폄하하시는 겁니까? 마이스, 그리핀, 우리나라에 와본 적도 없는 외국 국적의 선수들이 용병이란 이름으로 마운드에 오를 겁니다. 총 4번의 국가대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창주 선수에게 그들과 동등하게라도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주가 아닌 로버트 길이 마운드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해도 될까요? 야구에 산다 김영채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군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어렵습니다. 선수단 연봉 총액이 30%가 삭감됐으니 어떻게든 그 돈으로 선수단 전원과 연봉 계약을 마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10% 삭감 정도로 제한드립니다. 30%라고 했잖아요. 15%요.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그렇게 쉽게 돈 얘기할 거예요?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그렇게 가격을 제시한 게 상무님 아니십니까?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찍어놓습니까? 이유 얘기할까요? 우리는 야구를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몇 년째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야구팀에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도 제일 못했고 그래서 제일 적은 연봉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만큼 줄이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똑똑한 분이 왜 대물으실까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구단주, 우리 그룹의 의지입니다. 5억은 무리구나.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물찬 기분을 아실란가? 공감하면은 새로운 계약서 갖고 올까 싶어가지고. 지랄하네, 이씨.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단장님!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에?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백단장이랑 2년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단장님이 일을 안 해도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속한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브리핑을 해야 되나? 백승수를 단장에서 잘라야 되는 이유. 하나, 국가를 배신하고 병역을 기피한 길머시기를 굳이 그렇게 악을 쓰고 데려와서 안 그래도 욕먹는 구단의 이미지를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우리 구단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둘! 어디에도 취업 못할 부족한 동생을 우리 구단의 전력 분석팀으로 취업을 시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본인이 면접관으로 관여까지 했다. 제 동생이지만... 쟤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 그럼 앞에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 백승수 단장의 자진 사퇴. 단장실로 가서 짐 싸, 이 새끼야. 단장님, 제가 동의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희 집 보물이에요. 한번 안아보실래요? 저는 아이를 안지 못합니다. 이쁘네요. 그럼 한번 안아주세요. 왜 서운하려고 그러네. 저 같은 사람이
아이를 안아 되겠습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네. 근데 형님 아버님은 어느 계열사 쪽 맡으셨어요? 아, 우리 아버지요. 야, 형네 아버지 그냥 집에 있어. 아 그렇구나. 아 이건 군대도 갔다 왔어. 우리랑 달라. 그지? 부럽다. 정순아, 우리 팔씨름 한번 해볼래? 뭐? 팔씨름 하자고. 왜? 팔씨름 형이 나 이길 것 같아? 해보자고, 막나이 새끼야. 미쳤어? 있잖아, 난 이렇게 매번 형이 은근히 나한테 라이벌 의식을 갖잖아? 그러면 진짜 갔잖아. 아 그냥 한 판 하면 되지. 아 내가 심판 본다. 그래. 한번 하자. 해줄게. 들어와. 야, 준비. 땅! 임조라. 응? 임조라. 임조. 임조.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어? 맞잖아, 그렇지?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다르게 대합니까? 다르게 대하지. 이게 말을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아, 계속 그냥 잘난 척을 더럽게 하네.
야, 백승수.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변치훈 팀장님. 예, 제가 변치훈인데요. 얘기 좀 나누시죠. 네? 아, 이걸 왜 가지고 와요, 이걸?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나한테 왜 이거를 해? 뭐 하세요, 지금? 뭡니까? 우린 지금부터 변치훈 씨를 회사에 해를 끼친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아, 팀장님. 아니, 잠깐만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예? 아니, 왜 이러세요? 예? 아니, 왜 이래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단장님, 저희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비키세요. 아니, 저... 아, 잠깐만요! 단장님. 단장님. 아, 팀장님. 아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예? 빨리 따라오세요. 아,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백단장 왔어? 사장님 어디 있어요? 백단장 덕분에 집으로 가셨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커피 좀 타와. 달지 않고 맛있게. 뭐 하는 거냐고! 선수,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었죠. 드림즈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이유. 1,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던 아저씨, 쥐포 팔던 아줌마, 승리만을 바라며 응원하던 아이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임동규 선수를 향해서 웃어줄지도 모르죠. 드림즈에서 은퇴하겠습니까? 대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불량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하고 저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임동규 선수를 존중할 테니까요. 그때는... 그리고 동료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침묵질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해야 합니다. 야구 잘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임동규라면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임동규 선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드림즈에서 은퇴하겠습니까? 드림즈에서 은퇴. 드림즈에 가야죠. 김종무 단장님과 협상 시작하겠습니다.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뭐야, 왜 그래? 강두기 선수가. 네, 강두기 선수가 왜요? 그럼 감독 자리예요? 아니면 백승수예요? 강두기 선수가 타이탄즈로 트레이드 됐대요. 누가 그래? 누가 승인했습니까? 사장님하고 감독님 승인이래요. 감독이라면 경기장에 온 관중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야죠. 그때 저는 감독님이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재송 드림즈 사장 권경민입니다. 우리 드림즈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표를 제가 하게 됐네요. 누구시더라?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저리 안 믿겨? 드림즈 단장 백승수입니다. 재송그룹은 성적 부진과 경영 실적 악화의 이유로 드림즈를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해체합니다. 드림즈를 제가 매각하겠습니다.